예전에 우리 그 열정 부자 윤호윤호 씨가 나왔을 때 원래 그 유명한 SM 열정 3대장이 있습니다. 네. 그 윤호윤호. 네. 그다음에 시원. 시원이. 그다음 민호. 맞네. 해가지고 열정으로는 SM에서 정말 세 명이 끝판왕이다 이랬는데 이런 열정과 그 승부욕이 넘치는 게 친형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. 아 예. 진짜 제 승부욕의 근원지는 제 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형이랑 두 살 차이가 나는데 네. 모든 게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형이 뭐 저보다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운동도 훨씬 잘하고 그리고 인기도 저보다 훨씬 많았고 정말? 네. 인물은 어때요? 제가 봤을 때 형 너무 잘생겼어요. 아, 인기도 그래요? 엄청 많고. 오~ 더 잘생겼으면 어떻게 생겼어요? 아, 형도 잘생겼네. 그만해. 아, 진짜 약간 아이돌 느낌인데. 그러니까 진짜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엄마가 항상 아, 형 반만 따라가라. 형이 그 서울대 체육교육학과. 네. 완전 공부도 잘했구나. 저는 뭐 이렇게 전교 이게 10등 안 그쪽에는 뭐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형은 항상 그 근처에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부러운데 한편으로는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.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. 중학교 때 이제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형이랑 같은 학교였어요. 아 제가 뭐 빼빼로데이나 뭐 이렇게 뭐 발렌타인데이 때 이게 여학생들이 선물을 주잖아요. 그럼 저는 많이 못 받았어요. 뭐 받아도 한두 개. 그래서 나름 뿌듯했거든요. 근데 형은 집을 딱 가면은 형은 이렇게 한복다리를 쌓아서 오는 거예요. 그것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. 좀 샘나긴 했겠다, 네. 형님한테. 엄청 제가 많이 그 부러워하고 좀 샘도 났죠.